자, 안녕하세요. 예정했던 대로 광선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짜잔, 광선검. 아이들용으로 길이는 이렇게 돼요. 한 요게 지금 하나, 둘, 셋, 한 60cm 정도. 칼 부분이 60cm 정도. 손잡이가 30cm짜리 PVC 파이프예요. 그러니까는 요게 전체적으로 90cm. 성인한테는 작은 사이즈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 7살 짜리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괜찮아요. 길이도 딱 괜찮습니다. 손잡이도 괜찮고 스위치가 달려 있고 이렇게, 그리고 충전 단자가 있고, 얘는 외경은 5.5, 내경은 2.1 짜리 그 DC 커플러, DC 그 잭 전원 잭이에요. 이 안에는 18650 리튬이온 배터리가 3개 들어 있고,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방전하고 충전할 BMS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정확히 말하면은 T8 LED가 들어 있는데, 저는 이 형광등을 잘라서 만들었어요. 이 녀석의 그 시작은 사실은 광선검이 아니라, 광선검을 만들어 볼까가 시작이 아니고, 사무실에 있는 이제 형광등을 LED 평판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몇 개가 이렇게 LED 형광등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재활용해 볼까? 얘를 재활용하면 뭘 만들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광선검 만들자 해서 광선검을 만들게 된 겁니다. 저는, 짜잔, 이 남는 형광등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번개표. 안에는 T8이라는 그 LED 칩이 들어있더라고요. 몇 개 들어있냐면 96개가 들어있어요. 96개가. 어떻게 96개냐면은 24개가 직렬로, 그 다음에 4개 줄이 병렬로. 그러니까는 LED 칩 하나당 대략 한 3볼트 정도 예상을 하니까 24개면 70볼트 이렇게 가야지만 이게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가공할 거냐면,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얘를 4칸씩 끊었어요. 4칸씩 끊으면 12볼트로 불을 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DC 배터리로 70몇 볼트를 내려면 건전지가 직렬로만 세워도 어마어마 크겠죠. 그래서 얘를 끊어냅니다. 4칸씩 끊어내요. 한 칸씩 꺼내면 3볼트로 켤 수 있는데 작업이 너무 고되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게 싫은 사람은 요 확산관을 따로 구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LED 칩을 한 칩씩 해가지고 쭉 병렬로 세운다 그러면 리튬이온 전지 하나로도 충분히 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형광등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4칸씩 잘랐어요. 이 형광등. 그래서 대략적인 모양을 보여드리면요, 저 형광등 하나로 요 검을 두 자루 만들 수가 있어요. 형광등이 한 1.2m 정도 되거든요. 얘는 구조를 보여드리면, 가게라고 해놨는데 이런 PVC 파이프입니다. 이거 팔아요. 해피 파이프인가? 품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도 파이프가 아니에요. 얘는 어떤 구조물을 만들 수 있도록 따로 제작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게 대략 몇 T 정도 되냐면 2.5T 정도 돼 보입니다. 상당히 두꺼워요. 이거는 뭐 구멍 뚫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든든해요.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손잡이 부분, 그리고 얘는 반 잘랐어요. 얘가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안에 구조물을 보여드리면, 방열을 위한 요 방열을 돕는 알루미늄 판이 있고요. 이렇게 T8 LED 칩이 쭉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루룩 박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일지 모르겠네.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는 얘가 단면밖에 없겠죠. 보면은 이 판도 하나는 약간 투명, 하나는 아니 이게 불투명인데 더 불투명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형광등은 단방향으로 빛을 내는 거니까. 근데 광선검은 두
면으로 빚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1.2m짜리를 반 잘라서 앞쪽에 60cm, 뒤쪽에 60cm를 박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아까 말한 것처럼 24개의 직렬을 이렇게 4칸씩 잘라내 가지고 만들 거고요. 이 안에는 1860 배터리하고 충전회로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될 거예요. 이렇게 네. 스위치를 달 거고요. 밝기는 지금 주간인데도 불구하고 주간임에도 굉장히 밝습니다. 절대 약한 불빛이 아니고 서로 칼싸움을 때 충분히 할수 있을 만큼 튼튼해요. 잘 깨지지도 않고. 뭐 있는이껏 때리면 안 되겠지만 충분히 이렇게 칼싸움 흉내를 내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럼 배터리는 오래 쓰느냐? 일단 제가 지쳐서 못했습니다. 이걸 켜놓고 한 5시간 정도 기다려보고 그냥 빛은 희미해져요. 빛은 희미해지는데 일단 꺼지질 않습니다. 굉장히 눈부시기도 하고요. 안에 리튬이온 배터리는 중고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워낙 LED가 전력 소모량이 작다 보니까 일단 5시간을 켜놨는데도 꺼지질 않아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뭘 걱정했냐면은 요 가로선이었거든요. 지금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가로선이 보여요. 아까 그 방열판이 들어가는 중간 부분이겠죠. 그 중간 부분이 보이는데 가지고 놀 때는 절대 안 보입니다. 이게 그뭐 중간이 있고 한쪽은 불투명이고 한쪽은 더 불투명이었다 이런 걸 거의 눈치챌 수 없을 만큼 좋아요. 그리고 무게감도요. 아래는 무게감이 약간 있고 위는 아주 가볍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지고 놀기는 괜찮은 길이에요. 너무 길어도 거추장스럽거든요, 사실. 딱이 정도. 캠핑 등으로도 쓸수 있고요. 이들 칼싸움도 할수 있고요. 자, 그러면 형광등 한번 작업해 볼까요?